자, 이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HTML 복습을 했습니다. 뭐 CSS, 자바스크립트, 뭐 기타 등등 엄청 많이 배웠어요. 저번 클라이언트 수업 때. 근데 거기 있는 거다 사실은 지금 수업에 필수적인 게 아니고 HTML만 아시면 됩니다. HTML. 나머지 것들은 그냥 장식이에요. 장식. 뭐제 장식을 폄훼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핵심은 정보고 그 다음에 디자인적인 거나 이런 것들은 그 정보를 좀더 심미적으로 아름답게 보이게 하기 위한 것들이기 때문에 일단 서버 입장에서 중요한 거는 정보만 중요합니다. 예, 그 다음 디자인적인 것들은 중요하지만 예, 서버 입장에서는 중요하진 않습니다. 사람에게 중요한 거죠. 자, 여기 앱터나를 실행을 시키시면 이런 화면이 뜰 거예요. 요게 이제 워크스페이스 런처라는 게 뜨는데 자, 이건 뭐냐면 그 앱터나에서는 각각의 프로젝트들이 있습니다. 프로젝트. 뭐 예를 들면 A라는 회사의 사이트를 구축해 준다. 프로젝트 하나. B라는 사이트의 프로젝트를 B라는 사이트를 구축한다. 프로젝트 둘. 즉 프로젝트라는 것은 하나의 업무의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프로젝트들은 결국에 어떤 디렉토리에 파일의 형태로 담기게 되는데 그 파일들이 위치하게 되는 기본 디렉토리를 지정하는 건데 별로 의미 없어요. 여러분들 마음대로 실제로는 지정할 수 있는데 그냥 디폴트로 쓰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앱터나가 떴는데요. 저랑은 화면이 좀 다르실 거예요. 지금 여기 왼쪽에 뭐라고 써 있어요? 어떤 게 보이세요, 지금? 앱 익스플로러가 뜨나요? 근데 네, 그 밑에? 아, 저랑 화면이 다르시군요. 그리고 탭은 뭐가 보이시나요, 지금? 앱. 자, 프로젝트 탭을 전 선호해서 프로젝트 탭을 선택해 보세요. 그럼 거기도 크리에이트 임포트 이렇게 써 있어요. 예. 자, 그럼 저랑 비슷한 상황이 됐네요. 자, 이전 시간에 했었던 예제인데 아, 이전 시간이 아니라 제가 자, 여기 프로젝트 익스플로러라고 되어 있는 요 탭을 선택하시고 여기서 오른쪽 클릭을 하시면 New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항목에서 PHP 프로젝트를 선택하세요. 요거는 PHP를 사용하는 그런 프로젝트에 조금 최적화되어 있는 형태로 프로젝트를 구성해 주는 기능입니다. 됐나요? 자, 핑. 그 다음에 이걸 선택을 하시고 프로젝트 네임에다가 프로젝트 이름을 적어주시면 되는데 뭐 오투라고 합시다. 오투. 그 다음에 피니쉬 해보세요. 자, 그럼 이렇게 화면이 뜨나요? 뜨죠? 자, 맥을 쓰시는 분들은 뭐 Git 관련해서 Xcode를 뭐 가져와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써 있으면 지금 안 하면 하세요. 우리 지금 Git을 쓰지 않으니까. 자, 여기까지 잘 됐어요? 핑? 자, OT이라고 되어 있는 여기서 오른쪽 클릭하고 퍼블리시라고 하는 그 항목 보이시나요? 자, 퍼블리시에서 런웹 디플로이먼트 위자드라는 항목이 있죠? 예. 런은 실행한다. 웹 디플로이먼트 위자드는 디플로이먼트라는 말은 배치한다는 뜻입니다. 뭘 배치하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작업한 개발한 결과를 실제 서비스에
적용할 때 배치한다라는 말을 써요. 그때 쓰는 말이 디플로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개발 조직이 있으면 디플로이란 말 엄청 많이 들을 거고, 디플로이가 엔지니어들한테는 상당히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실제 개발 환경과 실제 사용 환경이 다르고 어떤 문제가 생길지 알수 없기 때문에 디플로이 할때 개발자들은 상당히 예민해요. 그때는 좀 잘해 주세요. 자, run web deployment wizard. 그럼 여기 몇 개의 리스트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우리는 세 번째 FTPS, FTP, FTPS 요걸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next. 그럼 여기 뭐 복잡하게 있는데, 여기 복잡하긴 해도 이제 여러분들 또 눈에 보이는 것들이 많을 겁니다. 자, 우선 사이트 네임은 그냥 아무거나 적으세요. OT 커넥션 이렇게 적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거는 통신 방법입니다. HTTP, SSH 이런 거다 통신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는 SFTP를 쓸 겁니다. 근데 SSH랑 거의 똑같은 거예요. SFTP. SFTP는 Secure. 앞에 S는 Secure고요. F는 File, T는 Transfer, P는 Protocol입니다. 안전하게 파일을 전송할 수 있는 프로토콜이란 뜻이에요. 왜 Secure가 붙었을까요? 옛날에는 시큐어하지 않은 방식으로 파일을 보냈기 때문에 그게 바로 FTP입니다. 그래서 뭐 서비스, 뭐 호스팅이나 또는 사내에서 FTP 같은 거 쓴다 그러면 안 쓰셔야 돼요. 예, 보안상 위험합니다. 이제 안 써요, FTP는. 그 다음에 서버 인포에다가 여기 서버라고 적혀 있는 여기다가 호스트 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의 호스트 정보는 뭐죠? 요 주소죠? 요 주소를 카피하셔서 붙여넣기를 하는데 붙여넣기를 해보세요. 근데 크롬인 경우에는 요 뒤에 슬래시가 붙어 있을 겁니다. 슬래시 제거하셔야 돼요. 그리고 끝에는 M으로 끝나는 걸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일 앞에 HTTP라고 적혀 있어요. 자, 요것도 삭제. 왜냐면 이렇게 되면 우리는 HTTP 프로토콜을 이용한다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요거는 삭제하셔야 됩니다. 핑. 자, 유저네임 뭐겠어요? 그쵸, 우분투죠. 그 다음에 유저 퍼블릭 키 오선티케이션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유즈 뭐 사용한다, 퍼블릭 키를 사용했다, 오선티케이션을 인증할 때 퍼블릭 키를 쓰겠다는 뜻입니다. 자, 이걸 체크를 하면 파일 브라우저 창이 열릴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 바탕화면에 있는 otkey.pem 파일을 잽싸게 선택해서 적용하시면 돼요. 자, 해보세요. 됐나요? 핑. 자,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에 리모트 패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바따따따를 쓰면 됩니다. 뭔지 알겠죠? 그리고 여기까지 잘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테스트를 눌러보세요. 자, 저처럼 successful 뭐 이렇게 뭐 이렇게 긍정적인 메시지가 뜨면 잘된 겁니다. 예, fail 뭐 그런 게 뜨면은 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뭐너 유정 막뭐 네가 너 실패자야 막 이런 얘기 뜨면은 뭔가 이상한 겁니다. 자, 다 성공하셨어요? 네, 다 성공하신 거죠? 기술적으로 성공하신 분들이네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인코딩은 뭐 UTF-8로 합시다. 자, 그 밑에 Automatically sync my changes with the remote site라고 되어 있죠?
뭐 오토매티컬리는 자동으로, 싱크는 동기화시킨다는 뜻입니다. 뭐랑 리모트 사이트, 즉 원격에 있는 우리의 서버와 우리의 로컬 컴퓨터에 있는 자신의 컴퓨터에 있는 파일의 상태를 동기화시키는 정책을 지정을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이걸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데, 안 하시면 수정할 때마다 업로드를 직접 하셔야 돼요. 버튼을 눌러야 된다는 거예요.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체크를 합시다. 자, 그 중에서 네, 제일 밑에 거 하죠. 보스 디렉션. 양쪽 다 싱크를 하겠다. 리모트에 있는 것과 로컬에 있는 거를 예, 싱크를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자, 피니쉬를 누르시면 돼요. 그럼 뭐 지렁이가 하나 기억하죠? 자, 그러면 이렇게 리스트가 이렇게 뜨죠. 그럼 여기에 우리 모두의 파일이 다 있습니다. 예, 뭐 기념삼아 가져가세요. 그리고 이 중에서 점 프로젝트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디렉토리는 스킵을 해주세요. 요거는 앞타나에서 사용하는 파일이기 때문에 이거 우리가 동기화시켜 버리면 예, 서로 이상한 결과를 얻게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점 프로젝트는 스킵하시고요. 자, 싱크로나이즈 하면은 지금 파일이 옆에 하나하나 만들어지고 있죠? 동기화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 파일 건드리지 마시고 자기 것만. 자기 파일 가지고 있는 사람도 프로젝트를 스킵할까요? 프로젝트 스킵하라고 하셨잖아요. 아, 제 얘기는 여기 있는 리스트 중에 프로젝트라는 점 프로젝트라는 게 있었을 거예요. 그거는 스킵하시면. 개인 것도 자, 싱크를 하고 클로즈를 하면 이렇게 파일들이 쭉 있습니다. 그러면 그 파일들이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고 싶으면 자, 여기서 오른쪽 클릭하고 프로젝트에서 오른쪽 클릭. 그다음에 Show In이라는 항목에 Windows Explorer라고 하는 것을 또는 Finder를 선택하시면 이 프로젝트의 로컬 컴퓨터상의 경로가 나타납니다. 그럼 이 안으로 들어가 보시면 우리의 파일들이 다 위치하고 있을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각자의 그 샘플 파일 있잖아요. egoingot.html 저 같은 경우는 예, 그 샘플 파일을 더블 클릭해서 여시고 내용을 한번 바꿔보세요. 그리고 Ctrl S 눌러서 세이브를 하셔서 잘 업로드가 됐는지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근데 뭐 페일이 뜨네요. 페일이 뜨죠? 페일이 떠야 돼요. 예. 이유가 있습니다. 권한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아, 산 넘어 산이네요. 자, 다시 서버로 들어오세요. 서버로. 예, 서버로 들어오세요. 엑스셀로 들어옵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그 명령을 내릴 때 항상 앞에다가 관리자의 권한으로 명하느니 OTHTML 파일을 나노로 열어라 라고 했죠. 자, 이 수두를 항상 붙였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현재 요 우리의 바따따따에 존재하는 파일들은 관리자만이 편집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가 지금 서버에서 앞타나로 동기화를 했을 때 다운로드 할 때는 읽기 권한만 있으면 됩니다. 파일을 읽을 수만 있으면 우리는 그 내용을 가져올 수 있죠. 근데 업로드를 하려고 하면 그 파일을 라이트 할수 있는 권한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한테는 라이트 할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왜냐, 우리는 우분투라는 계정으로 서버에 접속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우리가 루트 권한으로 서버에 접속하거나, 또는, 바따따따 밑에 있는 파일과 디렉토리를 우분투라는 사용자의 소유로 바꾸거나,
또는 바따따따 밑에 있는 디렉토리와 파일의 권한을 그냥 어중이 끄중이 아더스 그 누구나 라이트 할수 있는 권한으로 바꾸거나 그 중에 하나를 하시면 됩니다. 그냥 이 중에서 첫 번째 방법, 루트로 접속하는 거는 나쁜 방법이에요. 예. 이 컴퓨터가 제 컴퓨터라고 할지라도 서버 컴퓨터에서는 루트라는 계정으로 활동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루트는 언제나 심각한 위협을 서버에 가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위험한 적은 자기 자신이에요. 왜냐? 그 서버에 합법적으로 접속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해킹은 잘안 당해요. 예. 근데 자기는 맨날 접속하잖아요. 그러니까 서버에 들어왔을 때이 수두라고 이렇게 완장을 차고 다니면 언제든지 심각한 일을 벌일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권한은 우분투 같이 일반 사용자용 권한으로 하다가 어떤 명령을 실행할 때그 명령이 아주 강력한 권한이 필요한 이 전지전능한 슈퍼 유저만이 가능한 명령의 경우에 앞에다가 수두를 붙여서 예외적으로 이 명령은 관리자의 권한으로 실행을 한다 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루트를 쓰지 않는다. 그리고 루트를 쓰지 않는 이유가 더 중요해요. 위험하다는 거죠. 서버에서의 작업은. 특히나 이 GUI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살다 보면 정신줄 놀때 있잖아요. 정신줄 놀면 진짜 인생이 놓아질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방법은 좋지 않습니다. 근데 또 하나는 누구나 이 파일을 수정할 수 있게 하면 이게 다중 사용자 시스템이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접속해서 나의 소중한 애플리케이션을 망가뜨릴 수 있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용자가 이 파일을 또는 이 디렉토리를 수정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그 파일과 디렉토리의 소유자를 자기 자신으로 바꾸는 거죠. 그럼 현재 이 파일과 디렉토리의 소유자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으면 자, ls-al을 해보시면 자, 보시는 것처럼 자, 점은 현재 디렉토리를 의미합니다. 점점은 현재 디렉토리의 부모 디렉토리를 의미해요. 예. 근데 점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루트로 되어 있죠? 자, 여기 있는 첫 번째 거는 유저, 소유자. 두 번째는 그룹입니다. 자, 우리는 그룹은 관심사가 아니에요. 자, 유저를 놓고 봤을 때 현재 디렉토리의 유저가 루트입니다. 그럼 이 디렉토리에다가 파일을 생성할 수 있는 것은 루트 사용자만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누구죠? 우리는 우분투잖아요. 예, 우분투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우분투. 우분투가 무슨 뜻이었죠? 다 함께. 같이. 그 아프리카에서 아프리카 말입니다. 아프리카 말. 아프리카에서 그 어떤 인류학자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나요? 예. 자, 어떤 인류학자가 그 사회 실험을 했는데 그 꼬맹이들한테 여기 그 저기 과일 바구니가 있는데 1등한 아이한테 다 주겠다고 그런 거예요. 애들이 막 좋아가지고 막 해맑게 웃으면서 손을 잡고 뛰어가면서 우분투라고 외쳤다는 거예요. 예. 그왜 니네는 그렇게 했냐고 하니까 같이 먹어야죠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분투가 무슨 뜻이냐면 다 함께 같이 뭐 이런 뜻일 거예요. 제가 지금 헷갈리는데 예, 그 우분투입니다. 예쁘죠 이름이. 예. 자, 우분투인데 우리는 여기 있는 요 우리가 ls-al을 했을 때 요게 루트라고 표시되는 이 부분이 우분투로 바뀌어야지만 우리가 현재 디렉토리의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현재 디렉토리에 한해서 우리는 모든 일을 할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파일들은 어때요? 파일도 마찬가지로 소유자가 루트로 돼 있죠? 그럼 이 소유자도 우분투로 바꿔야죠. 자, 그때 사용하는 명령이 입니다. CH는 뭐겠어요? Change. OWN은 그쵸, owner. 영어 잘하네요.
잘 키우셨어요. 자, 우리 앞에 젊은 분이 계셔서. 자, CH 오너, 체인지 오너, 오너를 바꾸겠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오너를 바꾸겠다는 이 명령은 슈퍼 관리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네. 소유자를 바꾸는 건 슈퍼 관리자만 할 수 있어요. 생각해보면 당연해요. 수두 띄우고, 뭐 여러분도 하셔도 돼요. 중복해도 상관없으니까. chmod change mode 마이너스 r은 뭐냐면 이따가. 자, 그 다음에 점, 아니지, ubuntu 점, 그리고 엔터. 자, 지금 오타가 있죠? chmod가 아니라 own인데, 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사람은 정신줄을 놓을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자, 아무 메시지도 안 뜨면 성공한 거예요. 아닐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항상 대문자로 써서. 예. 옵션이라고 예, 그러면 대문자로 쓰셔야 돼요. 대소문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ls-al을 하고서 제가 한번 요거를 실행해 보면 자, 지금 제 서버를 여러 사람이 같이 쓰고 있다 보니까 실험 정신이 좋으신 분이 해킹을 하셨어요. 해커의 마음을. 예, 기분 좋으셨으면 됐습니다. 자, 자, ls-al을 했을 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열람이 되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뭘 보셔야 되냐면, 또 누가 뭘 바꿨네요. chown ubuntu 점, 자, 자, 이제 바꾸지 마세요. 루트로 또 바꿔보시려고. 자, 여기 우분투, 현재 디렉토리가 우분투가 됐고 각각의 파일들이 다 우분투가 됐습니다. 자, 제가 실행했던 명령은 여기 있습니다. chowner를 바꾸는데 우분투라는 사용자로 점 현재 디렉토리죠? 현재 디렉토리고 마이너스 R은 recursive의 약자인데요. recursive는 재기적이란 뜻이고, 재기적이란 말은 현재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 밑에 디렉토리가 있으면 그 디렉토리도 해당이 되고, 그 디렉토리 안에 디렉토리가 있고 디렉토리 안에 디렉토리가 있고 디렉토리 안에 디렉토리가 있을 때 걔를 쭉 들어가면서 재기적으로 처리한다, 이런 뜻이에요. 예. 재기적이란 말 잘 안 쓰잖아요, 현실에서는. 개발자들은 많이 쓰는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한번 앱타나로 돌아와서 세이브를 한번 시도해 보세요. 자, 저는 업로드가 됐네요. 다른 분들은 어때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내용을 좀 수정해서 실제로 서버에 잘 반영되는지를 확인해 보시는데, 수정했는데 반영이 안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 반영이 안 된 게 아니라 캐시 때문에 그래요. 캐시. 캐시는 뭐냐면, 캐시는, 자, 만약에 그런 경우에는 일단은 요걸 확인해 보세요. 뒤에다 물음표를 붙이고 뒤에다 아무거나 이렇게 쓰세요. 꼭 물음표가 앞에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 엔터 땅 치면, 자, 이렇게 바뀔 수 있어요. 해보세요. 자, 요거는 왜 그러냐면 캐시라는 것 때문에 그럼 캐시, 돈이 아니라 이 저장한다, 이런 뜻의 캐시입니다. 자, 이거 약자예요. 이게 아니라, 이거 아닙니다. 이거였으면 좋겠죠? 근데 이거는 이거기도 해요. 얘는 돈을 아껴줍니다. 자, 캐시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뭐 수학시험을 본다. 그러면 수학시험을 볼 때 문제를 열심히 풀잖아요. 증명을 하죠.
증명을 하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럼 우리는 뭘 외우나요? 공식을 외우죠? 그럼 시간이 빨리 되죠? 그리고 더 빨리 되는 건 뭐예요? 답을 외워가는 거죠. 예, 그럼 문제 풀 것도 없이 답만 외워가면 이제 빠르게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것과 비슷한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만약에 1이라고 하는 값이 입력이 됐을 때 여기 있는 요 URL의 입력 값이죠? 이렇게 입력이 됐을 때 그 값이 똑같은 결과를 출력한다고 하면 입력할 때마다 실행할 때마다 항상 연산할 필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그런 경우에 그 결과만을 저장했다가 똑같은 요청이 들어오면 그것을 저장된 결과로 연산 없이 뱉어주는 것, 그것이 캐시입니다. 그래서 이 캐시라고 하는 메커니즘은 이 공학에서, 특히 정보공학에서는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 얘가 그 업데이트가 안 되신 분들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거냐면 이 브라우저에서의 캐시라고 하는 거는 네트워크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인터넷은 느리고 우리가 그 웹페이지가 열릴 때까지 기다리는 거는 일단 첫 번째 네트워크 비용이 들어가죠. 그리고 사용자 입장에서는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걸립니다. 서버 입장에서도 비용적인 부담이 듭니다. 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고려해서 이 브라우저 안에서는 캐시라는 걸 쓰는데 어떻게 되냐면 일단 한번 접속했던 사이트는 그 결과를 이미 접속했었던 이미지나 그 HTML 문서나 이런 것들을 하드디스크 어딘가에 저장해 놓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동일한 URL로 접속했을 때 예, 저장되어 있는 결과를 출력해 주기 때문에 네트워크 통하지 않게 되는 거죠. 예, 그럼 어떤 장점이 생기는지 아시겠죠? 바로 그런 문제 때문에 갱신이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뒤에다가 이렇게 적어준 거는 자, 물음표 뒤에 이렇게 아무거나 적게 되면 이건 이따가 우리가 배울 거지만 어떤 영향 없이 똑같은 페이지로 접속하는데 브라우저 입장에서는 다른 입력값이라고 봅니다. 이거를 그렇기 때문에 캐시를 쓰지 않고 새로 가져오는 거예요. 서버에 직접 다시 접속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메커니즘들이 있고 그런 걸 캐시라고 합니다. 캐시 아주 광범위하게 사용됩니다. 여러분들 도메인 같은 거 나중에 운영해 보시면 네임 도메인을 변경했어요. 그러면 한 하루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그 도메인을 사용하는데 왜냐하면 이 네임 서버라는 것은 엄청난 트래픽을 처리해야 돼요. 그래서 그 엄청난 트래픽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 수많은 단계마다 각자 자기들만의 캐시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IP에 해당되는 도메인의 주소는 그러니까 도메인에 해당되는 IP는 사실 잘 바뀌지 않기 때문에 캐시를 쓰는 거죠. 그래서 이게 상당히 공학에서는 캐시가 아주 중요한데 난제 중에 하나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실제 컨텐츠는 바뀌었잖아요. 근데 캐시는 저장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옛날 정보를 보고 있다는 거죠. 그거는 페일이에요. 공학적으로 봤을 때 실수한 거예요. 근데 그 실수를 어느 정도 테이크하겠다. 이 정도 실수는 심각한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캐시를 쓰는 거고 또는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것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뭐 캐시 얘기하면 제가 보통 하는 얘기인데 우리 인간에게도 캐시가 비슷한 메커니즘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습관, 사람의 습관, 그 캐시랑 되게 비슷합니다. 예? 그 습관은 어떻게 보면 행동에 대한 캐시잖아요. 만약 여러분이 그 뭐 아침에 샴푸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머리로 한번 행동 하나하나를 쪼개서 생각해 보시면 엄청 복잡합니다. 예, 우리 거의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수련한 거예요, 샴푸하는 법을. 아마 여기 중학생 친구보단 제가 더 샴푸를 잘하겠죠. 아직 좋은 캐시가 아직 마련은 안 됐겠지만 근데 이제 캐시 메커니즘에서 가장 큰 문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익스파이어, 캐시를 만료하는 것, 즉 갱신하는 타이밍이 애매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습관도 마찬가지죠. 한번 습관이 들면 습관이 고쳐져요? 안 고쳐지잖아요. 그 되게 비슷한 메커니즘에 있다니까요. 예. 그래서 저는 이 공학을 하면 그런 점들이 참 좋아요. 뭔가 이 세상은 되게 복잡한데 공학도 물론 복잡하지만 공학은 세상의 일부잖아요. 얘가 더 단순할 수밖에 없어요. 이 심플한 이 룰을 통해서 되게 뭔가 이 복잡한 세상을 이해하는데 되게 재밌는 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 현업에 가거나 엔지니어들을 상대하게 되면 엔지니어도 이런 얘기 하면서 키득거리는 거 되게 좋아해요. 아, 이건 캐시야, 이건 버퍼야, 막 이런 얘기. 그런 거에 공감하려면 여러분들도 그 감수성을 가지셔야죠. 예. 재밌고 유익합니다, 제 생각에. 자, 그 다음에 수업으로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그게 캐시입니다. 나중에 그 대규모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캐시 is everything이에요. 캐시 없이는 대규모 시스템을 구축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아주 똑똑하게 캐싱을 잡아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앞타나 사용법 끝입니다. 뭐 굳이 배울 것도 없어요. 그냥 써보시면 알아요. 그 다음부터는.